요즘은 이제 지금 인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인체를 병용시켜서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좀 내후년에 내가 지금 이제는 내년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한쪽에 있어서 좀 나머지 그 4층 있죠. 네, 나머지 4층. 네, 4층에서 네.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크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품전은 또 뭐죠, 금년에 올갤러리에서도 전미술과 미술 좀 소품전 한번 하고 10월달에. 그리고 내후년에, 내년에 이제 이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전시를 크게 그 4층에서 거기서 좀 대해줄 좀. 인체에 그 변형시켜서 한 걸, 그걸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한다고 해요. 크게 늘리는 것보다도 이제 조형상, 구도상. 일반적으로 적게 넣고 이런 건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화 있게 새롭게 변형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토 그림하고 합해서 연관시켜서 하려고 해요. 반응은 지금 사실 대단하죠. 내가 그 용산 거기 구청 호텔 것에서 미술관에서 한 3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잘 못 봤어요. 그때 한 30점에서 초대해가지고 용산 호텔의 미술관에서 했었어요. 용산에? 2주간. 2주간 거기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년에 할 거는 인체를 전부 변형시켜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변형을 안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한 번 했을 때는 모르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작가들의 그 대작, 이제 펌프에 이렇게 화질 만들고 하는 걸 봤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분은 또 변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같은 또 한국화였는데도 나는 사실은 황토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하지 않아요? 네, 황토색. 네. 그래서 색다르게, 다른 분들은 좀 다 색다르게 해서 좀 특이하게 한번 변화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인체 크게도 하고, 또 소품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소품은 작품을 전시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소품도 좀 하고, 또 대작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떠나더라도, 다음 차기라도, 후기라도, 사후에라도 그게 어떤 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하고 싶어요. 비법이야, 제 비법은 누구든지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그래서 저더러 그 황토 그림을 가르쳐 달라는 그 제안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르쳐 준다고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일곱, 여덟 번 변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얀 거, 백토, 황토 이렇게 섞어서 써야지, 안 그러면 전부 강하고 너무 진하고 하면 색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전번에 그 저 화집에도 글을 썼지만은 좀 남다른 작품을 하고 변화가 없는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제가 15년을 실험 끝에 한 거 아니에요. 81년도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세계 각국에 가서 이 접착제를 구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외국에 그 가서 자료도 구하고 구경도 하고 작품도 소재도 선택을 하고 가봤는데 29개국을 갔어요. 쭉 지금까지. 29개국? 29개국. 근데 접착제가 없어요. 독일이건 불란서건 뭐 영국이건 수대다가 유럽이건 다 갔는데 그 동일 없어요. 접착제라는 건 어떤 접착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황토 쓰니까. 황토와 뭐와 접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황토하고, 그, 저, 뭡니까, 색채 있죠? 황토는 이제 주로 이제 은색이고, 백토하고 황토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먹으로 연필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먹으로 초벌 그리고, 거기다 황토를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백토 바르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일곱, 여덟 번 발라야 돼요. 근데 어디는 또 백토가 더 들어가고, 어디는 황토가 더 들어가고. 그게 일반 물감을, 동양화 채색 물감을 안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물감을 잃지 않습니다. 네. 29개국을 가면서 물감을 구한 거가 어떤 걸 구했냐면은, 물감이 한번 스며들면은 그 모세관 속에 가서 엉켜서 말라요. 그냥 말라가지고 절대 화선지가 망가지고 다 굳어서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그려가지고 완전히 말려서 물통 속에다 물통에다 넣었어요. 넣어서
내서 말려보니까 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 그 불뜻한 흙만 하지 뭐 떨어지거나 뭐 변화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재차 1개월을 또 물속에다 담아놨다가 건져서 또 해보니까 괜찮아서 아 이제 됐구나. 그래서 그때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송파에서부터. 그럼 그러면 그게 접착제가 뭐예요? 엑스트라를 이름을 부었어요. 엑스트라를. 아 엑스트라. 엑스트라. 저 아크릴 물감이 엑스트라. 네, 그 물감 자체 이제 예, 예, 변이 없는 거 엑스트라라고 예, 엑스트라. 예, 하얀 거. 예, 하얀 거. 네.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아까 실험을 그런 식으로 했더니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저 엑스트라를 쓰면은 그 장기의 모세관 속에 같이 엉켜가지고 그 모세관에 같이 엉켜버려. 그러니까 화선지가 떨어지고 망가지기 전에는 절대 그림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년간, 14년간, 뭐 481년도 뭐 15년 다 된다고 봐야죠. 실험 끝에 아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해서 내가 그 딱 실험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한 거죠. 색깔은 못 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 7~8번 이렇게 발라서 색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 자체도 여기는 하얗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처음에 먹으로 스케치 해가지고 먹으로 한 번 싹 그려요.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황토만 쭉 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벽토를 써요. 예. 예. 그래서 또 쓰고 또 쓰고 뭐 여기 이제 벽토가 남은 거는 황토를 덜 쓴 거, 덜 쓴 데입니다. 같이 벽토를 많이 쓰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색을 쓰면은 물감 쓰면 색이 바라지잖아요. 오래되면. 근데 이 황토는 오래 갈수록 더 단단하고 더 묘미가 있게 색깔이 나와요. 진짜 그 물 같은 것도 황토에서 난 같이 섞여 있는 물들은 더 맑고 더 좋은데 그냥 지저분한 데서 나오면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땅파고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은 그걸 갖다가 이제 먹을 걸 삼아서 황토 가지고 밭도 해먹고 지금이니까 그러지 옛날에 농촌에 가면은 주부들 맨날 밭에 가서 땅 흙에서 그 먹을 거 없으니까 봄에 가서 밭에 가가지고 뭐 숙이니 뭐 캐다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먹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땅과 천과 지는 인간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그래서 그 화재도 내가 근원이라고 해서 명제도 황토의 근원이라고 뭐 화재 근원 네. 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죠 말하자면 이제 황토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생명체다고 말이죠 생명체는 모든 그 원인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로 해서 지금은 내가 변화도 없이 이제 작품은 좀 변화해주고 또 같은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자라고 온 것들 혼합해가지고 인체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 그 용산 호텔에 그 초대제 있어서 내가 그때 한 2개월인가 아저 2주간인가 그때 와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초대해가지고 전시를 할 때 그때부터 인체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황토하고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고의적으로 내가 홍보하려고 얘를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성남에 우리 제자들도 데리고 가고 저 강원도 자식 때문에 가면서도 들리고 그때 선생님 만나서 네. 대화도 좀 했고 그래서 앞으로 주위의 여론도 좀 많이 듣고 작품에 대한 것도 칭찬만 사람보다는 좀 비평도 좀 해주고 그런 작가들을 만나면 더 좋겠다. 요즘은 제가 전시장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추어들 작가를 대학교 막 나오는 작가들 그 전시하는 데를 제일 많이 가요. 인사트 것이 거기를 제일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신성한 그런 어떤 젊은 그 맑은 생각들 가진 젊은 학생들이고 또 젊은 작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배울 점이 좀 있는가 보고 쭉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작품 감상하다가 주에 나오면은 너무 물들고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너무 그냥 물들어가지고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작품을 할 때 절대 현상적인 시각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어떤 그 내면적이면서 머리에 이미지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람자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 보통 작가들이 보면은 벌써 시각적인 효과를 내서 팔아서 아, 자기 어떤 예, 보충을 나는 금전적으로 좀 쌓으려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서 쭉 전시할 때마다 보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제일 중하게 생각하는 거가 점선이고 선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상적으로
조금 그 투명한 또 그 내면의 세계를 좀 표출하려고. 그래서 제가 피카소 얘기도 하고 간진스키의 점선면 이런 것도 좀 제가 책도 내서 6, 5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거죠. 볼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보는 건, 그래서 이제 작품 보면 이런 데도 그렇지만은 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선이 들어가, 선. 그래서 선은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선이 아니면 도로건 뭐건 전부 선이죠. 바닷건 뭐건. 그래서 저 선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지금 활동을 하려고. 그래서 좀 구도에 어떤 특이한 그런 어떤 그 의미의 일을 좀 심어보려고 그래요. 절대 저는 지금까지 내놓고 작품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꼭 작품 팔아서 보충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고해서 드리면 거짓말 같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천연 지금까지 전시를 안 했어요. 그럼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림을 안 팔아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팔아도 그림은 나 팔지 않아도 그 대신 작가의 어떤 그 작품의 이미지가 다음 차고 후기라도 또 후진 작가들이 보더라도 이 작품이 또 너무 많으면 그게 무슨 상품이지 그림입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거짓말을 놔둘 거예요 아마. 초기부터서 꼭 팔아서 비용을 보충해야 됐다는 생각을 추어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럼 사장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림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사겠다면 그건 팔아야죠. 파는데 값을 제대로 내가 저 세종문화에 가서 딴 데 가기 전에 전시할 때 한 50대 된 분이 와서 쭉 이렇게 둘러보더니 10호짜리 하나 앞에가 딱 서면서 자꾸 둘러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먼 데서 보고 이제 가지도 않았더니 나한테 오더니 이 작품 얼마 가냐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 작품 좀 비쌉니다. 다른 분하고 다르니까 내가 여기서 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꼭 사신다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도 울기에 지금 호당 300에서 3,000만 원 10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겠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둘러보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인사 나한테 하면서. 근데 내 제자의 그 남편이 건설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근데 그 제자가 그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청와대를 나더라 한번 들리라고. 그래서 내가 들리지 않고 지금 전시 중이니까 들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비서실에 있다는 아가씨인데 아가씨가 여기까지 왔어요. 둘이. 네, 여기 이제 이쪽까지 하면 이쪽이 여기 배에서 됩니다. 여기가 한 십몇 평이 되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막아놓고 전시 끝나고 화산 가서 그냥 혼자 살려고 집에서 작품을 내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비용을 자기들이 낼 테니까 그냥 여기서 좀 같이 하자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그래서 가가지고 딱 했더니 체크를 해가지고 왔어요. 도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 골을 달라 해서 점을 냈는데 근데 일곱 점을 해왔어요. 체크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산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다고 해서 도로 세 개 하고 체크 받으니 또 왔어요. 아가씨가 와가지고 네, 딱 체크해서 일곱 점 그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해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저 이제 청와대 들리라고. 15짜리 7명을 또 제 전시장에 와서 사갔습니다. 제자 직원들이. 예. 그리고 내 소개해준 제자 남편은 내가 기증을 하나 해줬죠. 또 그렇게 이제 제자 아버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해가지고 청와대에 딱 5점 들어갔어요. 2점, 1점은 내가 못 찾아서 1점은 내가 가져오시려고. 그건 파란색. 왜 그러냐면은 아크릴을 안 쓰니까 아크릴을 쓰고 채색을 쓰면 채색이 안 받아요. 아크릴을 먼저 다 쓰고 최후에 가서 그 물감을 써야지. 아니죠. 물감을 먼저 쓰고 나중에 아크릴을 써야지. 아크릴 써보면 모색을 다 묻혀가지고 물감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특이하고 그래서 제가 100호짜리인데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예,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내가 다 딴 데 가서 강의 안고 안 벌어도 이거는 다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또 큰 게 하나 팔려야 되는데. 아니 가끔 하나씩 팔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하나 팔았어요. 천안에서. 자. 이제 마무리하죠. 우리 하여간 오늘 박 작가님 면담에서 이 백토, 황토, 또 어떤 그 접착제, 엑스트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아마 작가들이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열정 뭐 이런 작업에 대한 혼 이런 것들 아마 녹아 있어서 아마 아트원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씩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너무 많이 빼서 네. 감사합니다.